디쌤 채널 미니컬러 칩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컬러 칩백 파트 2입니다. 파트 1에서 본판과 지퍼 한쪽을 결합하였고 이제 크리저로 가죽 상단 2mm 간격을 띄워 선을 그어주세요. 선을 따라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세요. 다음은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새들 스티치로 바늘을 넣고 45도 각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로 45도 각도 사선으로 내리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지퍼 끝부분에서는 튼튼하게 고정이 되도록 두 번 감아주세요. 역시 지퍼 끝부분 두 번 감아 튼튼하게 고정하고 샛땀 남았을 때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뒤쪽 본판도 지퍼와 결합해 보겠습니다. 지퍼와 본판 위쪽 10mm 정도 본딩을 하신 후 붙이고 망치로 두드려 주겠습니다. 안감과 가죽 끝 10mm 정도 본딩을 해주세요. 본드가 충분히 마른 후 붙여주세요. 크리저로 가죽 상단 2mm 간격을 띄워 선을 긋고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세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시고 역시 지퍼 끝부분 두 번 감아 튼튼하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샛땀 남았을 때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스트랩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을 제작할 양면 가죽과 심지 양쪽 모두 본딩을 해주세요. 본드가 마른 후 가운데에 심지를 넣고 양쪽 가죽을 붙이고 롤러로 완전히 압착해 주세요.
이제 스트랩 사이즈 9에 500mm로 재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랩 한쪽에 개고리를 넣고 20mm 정도 겹쳐지도록 본딩한 후 붙여주겠습니다. 크리저로 스트랩 중심 바느질할 선을 그어주시고요. 선에 따라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세요. 개고리가 달린 끝부분은 양쪽으로 두 번 감아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시고요. 새들 스티치로 스트랩 중심 부분에 바느질을 하신 후 마지막 3단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감도 곰팡과 같이 지그재그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곰팡 아래에 지그재그로 잘라낸 바로 위쪽으로 크리저를 이용하여 약 3에서 4mm 바느질선을 그어주세요. 바느질선 바깥쪽으로 부디 잘 되도록 스크래치를 내어주세요. 스크래치를 낸 끝 3mm 정도의 본딩을 하겠습니다. 이제 클러치백 끝을 잘 맞추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더와 은펜을 활용하여 안감에 바느질선을 표시하시고요. 5홀 치질로 타공을 해주세요. 다음 바느질을 해주시는데 윗부분은 튼튼하게 두 번 감아주시고 곰판 전체를 바느질하여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트랩을 넣어 마무리할 텐데요. 스트랩에 두날 치질로 타공하고 스트랩과 곰판 본딩 후 곰판 사이 위에서 10mm 아래 위치에 넣고 붙여주세요. 이제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투명 엣지코트와 색상 엣지코트를 얇게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미니 클러치백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클러치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